이번 시간에는 버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뭐 지금까지 서브밋 버튼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버튼들을 살펴봤는데요. 예, 그것들을 조금 심화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예제를 만들어야겠죠? new 파일을 해서 여기서 버튼 폼 언더바 버튼.html 예. HTML head meta character set은 UTF-8 그리고 body 자, 우리 수업이 어쩌다 보니까 이 태그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뭔가 이 열거 형식의 수업이 돼버렸는데 말하자면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하는데 그냥 아무런 맥락도 없이 단어만 외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수업이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저는 이런 방식의 공부가 별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 요거를 여러분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익힌다고 해도 어차피 돌아서면 잊어버리거든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하는 얘기들을 꼼꼼히 다 보지 마시고 이 각각의 챕터에서 나오는 초반에 나오는 얘기들만 살짝 듣고 그냥 넘기시면 좋겠어요.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뭐뭐뭐가 있는지만 대충 아시고, 나중에 그게 필요해지면 여러분이 알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제 수업을 찾든지 아니면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학습을 좀 하시고, 좀 빠른 속도로 여러분이 뭔가를 실습해보는, 기회를 스스로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나름 빈도수가 높은 태그들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열거해서 예,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버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버튼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input type 그리고 기본적으로 submit이라는 게 있었죠. 이 submit 버튼이 하는 역할은 뭐였나요? 자, 이 form 태그에 이렇게 URL을 있을 때 우리가 서브밋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제출 버튼이 생기면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어떤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제출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었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제출에 적혀있는 저 내용을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에다가 value 값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송이라고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내용이 전송으로 바뀌어요. 기본적으로는 제출인데 자, 그리고 다른 버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input type을 버튼으로 하게 되면 자, 여기 버튼이 또 생겼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이름을 직접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전송 버튼은 이렇게 페이지가 바뀌지만 버튼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여기 있는 이 버튼, 요거죠. 타입이 버튼인 것은 서브밋과는 다르게 그냥 버튼의 UI만 만들어져요. 그럼 얘를 언제 쓰냐? 얘는 사실 HTML이라는 기술만 순수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쓸데가 없어요. 얘는 언제 쓰는 거냐면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걸 배워서 예를 들면 이런 거를 할수 있습니다. onClick 이해 못할 거예요. alert hello world 라고 제가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어요. 요거는 HTML의 onClick이라는 속성이고 여기 있는 것은 자바스크립트라는 HTML과는 완전히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경고창이 뜨면서 제가 입력한 hello world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거 이해 못할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뭔가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사용될 때 그때 활용도가 생기는 그런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 중에 리셋 버튼이라는 것이 있어요. 리셋. 그럼 재설정이라는 버튼인데 이건 언제 쓰냐면 예를 들면 input type text라고 해서 여기에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이런 예. 거가 생겼죠? 자, 이 상태에서 전송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서버로 전송되지만
재설정이라는 것을 누르면 사용자가 입력했던 모든 정보가 자, 이 리셋이 속해 있는 이 폼 태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리셋, 초기화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버튼은 뭐 설명드릴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